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대청호 500리기 유튜브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대전 구간인 1구간에서 5구간을 여행한 다음에 유튜브를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언택트 관광지인 대청호를 관광합니다. 1구간인 두레마을길에 갔습니다. 두레마을은 호수가 산끝자리에 호수가 만나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마을에 동구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입니다. 저도 명관이와 여기서 잘 쉬었습니다. 도예 체험 학습장도 있습니다. 도예를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인 찬샘마을길로 갔습니다. 찬샘마을에서 노고산성까지 걷는 길입니다. 정이샘솟는 찬샘마을은 대전의 대표적인 체험마을입니다. 이곳에 가면 두부체험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호박이 여러 터널길을 만들었습니다. 호박과 수세미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농악대를 형상화한 캐릭터 인형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비 모양의 사진을 찍는 곳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찬샘마을을 감상했습니다. 찬샘마을은 봄이 되면 벚나무를, 여름이 되면 조팥나무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밭에 농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마을입니다. 수목화 같은 환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오시면 찬샘마을로 오셔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3구간은 호반 연력길입니다. 연력길이 된 것은 열부로 정렬을 받은 요시 부인의 제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 부인은 22살에 남편을 여의고 제가 하지 않고 송유 선생님을 훌륭히 키워낸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관동묘려라는 제실이 3구간에 있습니다. 3구간에 오시면 배롱나무가 활짝 핀 관동묘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부의 기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백로가 놓이는 모습도 강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구간은 호반 낭만길입니다. 호수를 걸으며 유유자적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걷다가 보면 대청호 수변 공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변 공원은 정말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호반을 걷다 보면 우유자적하고 느긋함과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느낌을 갖는 관광지입니다. 수변 공원의 정자를 보고 계십니다. 정자에서 도란도란 담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연못의 연꽃들도 여름이 되면 활짝 핍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대청호의 4구간을 걸으며 명관이와 같이 즐겁게 스케치도 하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대청호로 놀러 오세요.